아, 또 늦게 일어났네. 진짜 이번에는 6시 기상하는 미라클 모닝 다짐했는데 매번 이러네. 에이, 점심 먹고 공부하자. 아, 배도 부르고 졸린데 잠깰겸 잠시 쉴까? 이런, 너무 오래 핸드폰을 봤네? 오늘 S 기업 마감인데 그래도 지원은 하자. 하,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취업 지원 한 개만 해도 지치는데 이번 주는 지원은 이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지원하자. 집중도 잘안 되는데 카페나 가서 할까? 아, 취업 스터디구나. 하,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저거 다 시간 낭비 아니야? 어휴, 나는 그냥 혼자서 할래. 오히려 같이 준비하면은 시간만 뺏길 수 있을 것 같아. 2주 전에 쓴 서류 결과가 나왔네? 아, 또 탈락이네. 왜 탈락한 거지? 내 스펙이 별로여서 또 떨어진 건가? 하, 진짜 모르겠다. 이런 경력 같은 신입이 어딨냐고. 자소서는 제대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에이, 기분도 망쳤는데, 이번 주는 그냥 쉬자. 나는 이번 생은 글렀나 봐. 빨리 줌 키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시작할까요? 즉반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즉반될. 오늘도 스터디 스케줄표대로 갈게요. 체조 같이 하고 경제신문 스크랩 1일 1형까지 가보자고요. 할수 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각자 개인 정비 시간 가지시고 오후 4시에 카페에서 자기소개서 피드백 모임 잊지 않으셨죠? 이따 만나요. 아흐, 피곤하다. 그래도 아침 체조부터 1일 1형, 경제신문 스크랩까지 했는데도 아직 오전 7시인걸? 내 스스로 대견하다. 오늘도 할수 있다. 오늘 오전은 루틴대로 1일 1지원 도전해보자. 아, 제출했다. 오늘은 면저방 2형 런치 스트리밍 있는 날이지? 스트리밍 보면서 가볍게 점심 먹어야겠다. 잠깐 쉬었다가 2시 보너스 세션 들어야겠다. 오늘은 챗GPT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절대 빼먹을 수 없지. 와, 대박. 요즘은 다들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구나.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어서 준비해서 스터디 모임 가야겠다. 준희님, 여기에요. 1일 1지원 성공하셨어요? 아, 물론이죠. 미니님은 성공하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진짜 체인지업 스터디 하기 전에는 1일 1지원은 가능한 게 맞나 싶었는데 또 이게 되더라고요. 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다들 자기소개서 피드백 해볼까요? 혹시 이번 주 합격하거나 불합격해서 자기소개서 봐주면 좋겠는 분 계실까요? 같이 해결해요. 아, 저 사실 어제 서류 결과 나왔는데 떨어졌거든요. 유유, 혹시 같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체인지업 가이드 다들 펼쳐볼까요? 거기에서 비즈니스 레터 체크리스트 보면서 같이 피드백해요. 아, 철수님, 저는 보니까 체크리스트 2번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2번이 결론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객관적인 수치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1일 1지원할 때는 보완해서 지원해봐야겠어요. 근데 아까부터 저기 혼자 오신 남자분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데. 아, 정말요? 닮은 사람이라도 있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 저녁 세션 때 만나요. 아, 진짜 스터디 모임 힘이 된다. 아까 자기소개서 피드백 받은 거 토대로 다시 보완해볼까? 아, 다 했다. 저녁 먹을 시간 되었네. 이제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 세션 참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와, 오늘 하루도 알찼다. 진짜 체인지업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도 하루가 알차네. 내일 미라클 모닝을 위해 어서 자야겠다. 나는 할수 있다. 내일도 화이팅!